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붙잡힌 10대 두 명은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익명의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. 이들에게 낙서를 시킨 배후 이른바 이 팀장이 붙잡혔습니다. 보도에 재은효 기자입니다.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쓰여졌습니다. 영화 공짜라는 말과 한글로 된 웹사이트 주소였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낙서범은 10대 남녀였습니다.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실제 건네진 착수금은 10만 원이었습니다. 계좌와 메신저 등 이 팀장의 흔적을 쫓은 경찰은 범행 5달 만에 전남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 팀장을 붙잡았습니다. 이 팀장은 낙서된 웹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는 30대 남성으로 불법으로 영상물을 공유하는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낙서를 사주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이 팀장은 경복궁 영춘문뿐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낙서를 하라고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또 이목을 끌기 위해 언론사에 제보하게끔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하고 간 사람을 보신 건 아니신 거죠? 네.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. 어떤 상황이요?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가유산청, 겜 문화재청은 레이저 세척기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. 벽면을 가득 채웠던 낙서를 지우는데 4개월간 1억 원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직도 이렇게 낙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. 국가유산청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한 복구 금액을 이 팀장과 낙서범에게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경찰은 이 팀장에 대해 문화재 손상 혐의에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.